오래된 시장에는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뭐 추억 여행 한번 하자.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 뽑아봅니다. 방송인 이상벽 씨와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가 실향민의 섬 교동도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딱 이걸 처리죠. 이게 속이 이게 아주 꿰질 정도로 많이 넣어야 돼. 아이 심심하게 먹어야 할 텐데 짜서 어떻게 못 가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주는 건 고향 음식. 고모네나 무슨 이모네 집 온 거거든.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옹진에서 태어난 이상벽 씨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떠오릅니다. 여동생 상선인데 걔가 묽은 너희 쪽을 보면서 오라버니 생각. 애틋함 가득한 땅으로 고향 여행 떠납니다. 지금도 황해도 실향민 1, 2세대 천여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2014년 다리가 놓였지만 섬 전체는 여전히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황해도 연백군과 2.5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연백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바닷길이 막히면서 그들의 두 번째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철책선 근처를 보니까 여기가 교동이구나가 실감이 납니다. 네, 바로 건너가 이제 북한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서로를 이렇게 격리하고 적대한다고 하는 게 현장감 있게 느껴집니다. 든든함과 삼엄함이 같이 있는 곳,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교동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고려 초에 1018년에 교동이라는 지명이 처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1001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고려 시대에 외부가 이제 수도 개경까지 공격을 해요. 개경을 공격하려면 고려에서는 교동의 계엄선을 칩니다. 교동 계엄 이래가지고 옛날 기록에 많이 나와요. 아, 예. 여기서부터 이제 왜구를 막는 거고 최영 장군이 여기에서 왜구하고 전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사람들의 길은 끊겼지만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저 새들이 어제는 어디 있었나 모릅니다. 그렇죠. 저거 북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돌아 날아서 오늘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은 교동에서 보내고 오후에는 황해도 어딘가로 자유로이 날아가겠죠. 남북을 오가는 저 새들이 참 부럽습니다. 대룡시장은 황해도에서 피난 온 연백군 주민들이 남과 북이 어울려 살던 시절의 연백시장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선생님하고 악수 좀 해봐요. 아, 그래 악수. 너무 악수 좀 해봐요. 아침마 선생님하고 악수 좀 해봐요. 선생님 아침마당 할 때 고대리 안 늙으셔서. 그럼 뭐 이제 통일된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늙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 그래 이제 고향에 두고 온 동생도 만나고 그러지. 원래 여기는 황해도 사람들이 많다는데. 아 여기는 황해도 사람이고. 나는 네. 우리 할아버지가 황해도 사람. 황해도 어디? 황해도 요 바로 건너래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교동에 살아야 집에 들어간다고 여기 네.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또 안 된다네. 할머니는 통일이 되면 꼭 황해도에 가보고 싶답니다. 그 애틋함이 전해집니다. 검정고무신 뭐. 야 이거 정말 옛날 우리 초등학교 시절 네. 지금서부터 뭐 한 60년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970년대 영화 세트장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개발이 쉽지 않았기에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자 뽑아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우 야,
옛날에 비했습니다. 이 망에서 폭 튕겨 나가면 해놓고미 그거 주소 네, 네. 이건 뭐 아유 참 따끈따끈하다 이 따끈따끈해. 어 요거 이제 흥미 하고 따뜻해서 더 맛이 갓 나온 뻥튀기 앞에서는 누구나 아이가 되나 봅니다.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반가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저 젊으실 때 네. 가방 많이 다니셨죠? 아 그럼요. 네. 그때는 다방이지 뭐. 네. 차를 파는 방. 근데 요새는 다 커피숍, 카페 뭐 네. 이렇게 돼서 네. 이런 걸 보면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막 그 추억이 떠오르고. 네, 선생님 뭐 추억 여행 한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어머.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니 이게 뭐 저 데코레이션이 별로 필요가 없네. 그냥 이걸로 끝났네. 이게 뭐 오는 사람마다 다 써서 이렇게 도배를 해주고 가니까. 주인은 바뀌었지만 다방은 60년 넘도록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보름달 같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 한잔하며 잠시 쉬어갈까요? 야, 이거만 먹어도 뭐 배부르겠네. 쌍화차 온기가 겨울바람을 몰아냅니다. 잣 그래봐야 여기 약간 이렇게 부도야 이렇게 똥 뜨거든. 이 뜨거운 쌍화차 안에서 살짝 이제 반숙이 되게 해서 먹으면 영양도 높고 반숙이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고 호로록 먹는 게 기술이죠. 계란귀하던 시절에는 진짜 이 맛이야. 왠지 비타민 덩어리가 쑥 들어간 것 같아. 페이시봉 사회 보시면서 이제 송창식 씨를 네. 데뷔를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창식이 송창식 씨는 우리 이제 홍대 그 본관 안마당에 이렇게 이제 짠디밭이 있었는데 거기 점심시간이 되면 기타 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냥 올라와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저 세시봉이라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안 올래? 그랬더니 그 뭐 하는 데냐고. 너 제일 좋아하는 음악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는데 공짜로. 그래서 삼시세끼 밥만 먹여달라 이거. 굶는 애들이 있었어요. 창식이도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한 번 공연하는데 얼마를 주세요도 없고 그냥 기회가 되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노래를 부르는 거고 앵콜 오면 두 곡도 부르고 세 곡도 부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꼬질꼬질한 환경에서 세상을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느냐. 다 이북 사람이야. 조영남 씨도 저 황해도 사람이고 송창식 씨도 인천. 원래는 황해도 사람이거든.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사실이 몸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마음에 힘이 되어준 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었죠. 그 이른바 우리가 38따라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이제 흔히 했던 우리를 다 38따라지라고 그랬거든. 같은 따라지끼리니까 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심전심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같이 공감이 되는 그런 끼리였었지요. 오늘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 살았노라고 서로 말해주고 싶다.